네, 안녕하세요. 이번 랩미팅 발표를 맡게 된 무인차 팀의 이영호 학생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자율주차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에는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슬램은 크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센서로 인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더 슬램이고 하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비주 슬램입니다. 라이더를 사용하는 그 라이더 슬램은 다른 종류의 슬램보다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차에는 아직 상용화가 안돼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서 상용화를 위해 전방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비주얼 슬램이 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전방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비주얼 슬램은 주차에 부적합한데요. 그 이유는 주차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급격한 회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후진 반복이 있으면서 목표로 하는 그 파킹 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급격한 회전에 의해서 전방 카메라는 이제 시야각이 좁다 보니까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이제 좀 감건하지 못하게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데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슬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전진 모션일 때랑 이제 후진 모션일 때둘다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ABM을 사용한 비주얼 슬램을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ABM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일단 벌사의 뷰이기 때문에 시야각이 360도라는 이제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급격한 회전이 있어도 주변 환경을 관건하게 감지를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위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다 보니까 모션 비어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진과 후진의 성능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M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면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보시면 그 높이가 있는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띠는데요. 그 지면이 딱 달라붙어 있던 이런 주차선들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차선과 같은 로드마킹을 ABM 기반 슬램에서 피처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ABM 왜곡 오차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그 이미지는 ABM 이미지고요. 이 색깔로 된 포인트들은 라이더, 그러니까 정밀한 라이더 센서에서 검출한 주차선 정보입니다. 그 주차선 정보는 이제 인텐시티와 이제 높이 정보를 사용해서 뽑았는데요. 이둘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를 보시면 차이가 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ABM 왜곡 오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BM 왜곡 오차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ABM이 먼저 평평한 지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울퉁불퉁한 평평하지 않은 지면이라면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확한 ABM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뒤에서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사용하는 ABM 이미지고요. 왼쪽 이제 기아나 이제 팬텀 A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ABM을 보더라도 왜곡이 존재하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ABM 왜곡 오차가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문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부정확한 ABM 캘리브레이션이 어떻게 슬램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실험은 컬러 시뮬레이션 실험과 이제 실제 환경의 실험을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컬러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제가 먼저 그 ABM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든 ABM은 실제로 만들어지는 ABM 과정을 또 따라서 만들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이제 탑다운 뷰 카메라랑 제가 만든 ABM을 비교했을 때 ABM 오차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컬러 시뮬레이션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이제 이둘 간의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러라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평평한 지면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됐다 가정하고, 그 GRCP를 이용한, 그니까 제 팬텀 과제에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성능을 보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다 똑같은데, 실제 환경, 즉 이제 부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이 존재했을 때, 이제 그때 결과를 본 겁니다. 이 둘 간의 차이를 봤을 때, 오차가 약 5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확한 ABM 캘리브레이션 오차가 꼭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가 이제 가중치 GRCP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슬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가중치 GRCP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GRCP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RCP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얼라인이 되게 되고요. 얼라인이 되면서 그 얼라인 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즉 공간 변환의 정보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은 RCP가 있고요. 그래서 RCP는 간략하게 또 설명해 드리면 각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N개씩 포인트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N개의 포인트를 각기 다른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온 N개의 포인트들을 서로 하나씩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쌍끼리의 거리 차이를 유클리디언 거리 차이를 이제 오차라고 생각해서 그 오차의 합대를 최소화하는 공간 변환을 도출하는 게 RC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RCP는 이제 RCP가 아무래도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성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를 좀 더 계산시키자 발전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GRCP는 이제 유클리디언 거리가 아니라 분포를 고려해서 의미적 거리, 말러노비스 디스턴스라는 이제 의미적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팬텀 AI 그 과제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T-1일 때 이제 주차선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그 T 시간일 때 이제 주차선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GRCP에 넣어서 이 둘 간의 공간 변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이는 곧 차량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슬램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중치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ABM에서 추출되는 이런 주차선 정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주차선 정보는 이제 레인넷이라고 하는 차선을 검출하는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레인넷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노란 선과 같이 주차선을 먼저 검출이 되면 유넷 구조 기반의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 포인트들의 가중치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 그 학습 모델 모듈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런 가중치 정보를 표현한 이미지를 저는 가중치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맵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측한 가중치 맵과 전에 레인넷에 검출된 주차선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가중치 GRCP에 입력값으로 들어가 최종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연구의 기여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생성 방법을 새롭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중치 맵을 각 시점마다 쓰는 게 아니고 예측한 가중치를 매 순간마다만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슬램을 시작할 때 예측했던 가중치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예측한 가중치까지 전부를 자세 추정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자율주행 차량의 자세 추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능 개선이 약 오차가 34% 정도 감소해서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레고로함이라고 하는 정밀한 라이더 센서를 사용하는 슬램을 이용을 해서 레고로함의 결과로 그 차량의 자세 정보를 구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구한 차량의 자세 정보를 사용을 해서 그 시점에서의 라이더에서 추출한 주차선 정보들을 그냥 축적을 하게 됩니다. 왼쪽
가장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되게 번져 있는 좀 오차가 많은 사진을 볼 수, 그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인텐시티 정보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Z값, 그러니까 높이 정보를 만을 이용해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클린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보에 제가 이제 실측, 사전에 실측을 해서 만든 녹색 주차선과 같이 실측을 해서 만든 주차선과 매칭을 시킵니다. 이제 매칭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GRC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둘 간의 얼라인 된 모습을 이제 중간 사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은 해당 주차 시나리오에서의 주차장 맵이라고 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똑같이 아까 맨 처음에 사용했던 레고로함의 포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시점으로 A벨을 먼저 옮기고요. 오른쪽에 윗사진처럼요.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보이는 녹색 선, 그 주차선 정보를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BM 이미지에서 뽑은 이제 주차선 정보와 그리고 앞서 여기서 제가 라벨링한 이 라벨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이 녹색 선 말씀이신 거죠? 녹색 선은 네, 이거를 GRC를 통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이둘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생각하고 그 오차에 약간 좀 분비라는 방법으로 웨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기서 이제 파킹 라인을 이제 메인 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좀긴 주차선을 말하는 거고 그 메인 라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있는 주차선을 이제 서브 라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ABM에서 추출한 레이넷을 통해서 추출한 이제 주차선의 메인 라인과 그리고 앞서 라벨링을 했던 주차선의 이제 메인 라인 그리고 이제 서브 라인과 서브 라인끼리 아까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니어스트 네이버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포인트들의 어소시에이션 된 거리 차이가 여기서 그 PPT에서는 XDIF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 차이를 상수배만큼을 해서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의 더하기 1을 한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1과 2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과 2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0과 1 사이로 그냥 함수에 1을 안 더하고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미분만 사용해서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GRCP나 이런 가중치 GRCP처럼 오차의 총체적인 합을 줄이는 옵티마이즈 방법은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성능이 보이는데 0과 1 사이의 가중치가 곱해진다고 하면은 궁극적인 절대적인 이제 오차의 합이 매우 적어서 이게 그 GRCP 성능 W 가중치 GRCP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과 2 사이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팬텀 AI 때 사용했던 이제 그냥 GRCP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인 거고요. 오른쪽은 가중치 정보를 같이 예측하고 가중치 정보를 사용해서 가중치 GRCP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결과 영상을 보시면 육안으로도 꽤나 오차가 줄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 환경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험을. 여러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한 결과 약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약 34%의 오차가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왼쪽에서 회전되는 들어가면서 확인이 어려워 보정이 안 됐습니다.
이 주차되어 있는 장애물 차량 때문에. 네. 주차선이 잘 보이는 환경을 말했는데, 그때는 마지막에 올바르게 나왔더라고요. 네, 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